DJ, are you in there? 안녕하세요, 마실랭입니다. 슈퍼마리오 인기는 엄청나죠. 편의점을 갔는데 슈퍼마리오 딸기 우유가 있어서 사와봤습니다.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영화 기념으로 만들어진 것 같고요. 닌텐도와 일루미네이션 합작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다른 편의점에 갔을 때는 찾지는 못했고요. GS 편의점을 갔을 때 이게 보이길래 구매를 해봤습니다. 다른 딸기 우유랑 비슷하겠지만 제가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사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구매를 해봤습니다. 슈퍼마리오 우유는 딸기 우유랑 초코 우유로 되어 있고, 딸기 우유는 이 마리오, 초코 우유는 이 루이지 캐릭터로 되어 있더라고요. 뭔가 루이지 초코 우유는 녹차 우유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손이 안 갔고요. 그리고 제가 딸기 우유를 엄청 좋아해요. 이 마리오 딸기 우유로 구매를 했습니다. 슈퍼마리오 슈퍼 딸기 우유 250ml를 사왔고요. 그러면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 그대로다 보니까 너무 귀엽습니다. 자,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뚜껑을 열고요. 이렇게 뚜껑을 열면 흰 색깔, 빨간색 이렇게 있고, 요 뚜껑 안 빠지게 요렇게 뚜껑이 있습니다. 요거를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. 저는 딸기 우유라 그래서 좀 많이 빨갈 줄 알았어요. 분홍 색깔 빛을 많이 띄우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흰 색깔을 많이 띄고 있어요. 냄새를 먼저 맡아보고요. 냄새는 뭐 다른 딸기 우유랑 비슷하고요. 저만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프로틴을 우유에 탔을 때나 아니면 물에 탔을 때 나는 그 냄새가 좀 납니다. 딸기 우유 냄새가 아니라 단백질 파우더를 뭐 우유에 이렇게 탔을 때나 물에 탔을 때 나는 그 단백질 냄새가 좀 나요. 뭐 저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. 먹어보도록 할게요. 뭐 똑같습니다. 다른 딸기 우유들하고도 너무너무 똑같은데, 저는 편의점 가면 그 서울 우유에서 나오는 딸기 우유를 자주 먹는데 그 이유가 2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자주 사 먹습니다. 요거 같은 경우는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. 여러 가지 딸기 우유들이 있는데 왜 이거를 리뷰를 하느냐, 요 제품이 언제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. 영화 개봉하면서 컬렉션으로 나온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컬렉션을 모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뭐 맛있게 딸기 우유 마시고 이거를 컬렉션으로 수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게 라는 생각을 가져서 가지고 와봤고요. 다른 딸기 우유들하고는 뭐 별 차이는 없어요.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. 참고로 요 마리오 캐릭터를 가지고 수집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하나 사 드시고 모아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은 슈퍼마리오 슈퍼 딸기 우유를 사와서 리뷰를 해봤고요. 갑자기 오늘 슈퍼마리오 게임을 하고 싶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마실랭이었습니다.